네, 유동학 원장 모셨는데요. 오늘은 윤석열의 9월 운세 보겠습니다. 사주는 지난번에 봤지만 이게 운세라는 게 그때 매달 거 아니에요? 예, 매달. 예. 그게 미래 운이죠. 아, 미래 운. 네. 9월 달. 야, 그래서 이제 절체절명해서 예. 돌파가 되느냐? 예. 근데 우리 윤 총장이 알다시피 이제 우리 예상을 드렸고 네. 나는 이제 최종으로 이제 국민의힘 후보하고 그 이번에 그 오세훈과 안철수 단일화하듯이 네. 그런 전략으로 가는 게 더 지혜로웠는데 어쨌든 간에 예상을 대고 빨리 뛰어들었잖아요. 7월 말에. 네. 저 국민의힘 쪽으로 들어갔죠. 예. 그러면서 뭐 X파일 문제가 나오고 또 줄리 이야기가 나오고 이번에 또 공작 네. 세 건째 아닙니까 벌써 두 달밖에 안 되는데 네. 그게 왜 그러냐면 윤 총장은 이런 사람마다 있잖아요. 그런 네. 음해와 오해를 많이 받는 또 팔자들이 있어요. 아, 그런 팔자구나. 예, 또. 이게 상과이라는 글자가 그래요. 네. 오해 비방을 너무 많이 받는 글자가 너무 많아요, 윤 총장은. 네, 네, 네. 지나고 나면 가짠데. 그래서 아마 앞으로 윤 총장이 내년 3월 9일까지 아직까지 한 3개월 남았잖아요. 네. 무수한 공작 정치와 마타도 음해 이런 게 엄청나게 벌어질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가 특히 그 뽕평에서 몇 달 전서부터 들어가지 말아라. 나중에 11월 달쯤 단일화 하는 거 하면 된다. 거기 들어가면 가두리 어장에 가둬놓고 다 난타당한다. 털 끝까지 다 털린다. 그래. 아, 급하게 들어가더라고. 아유, 뭐, 지난 거, 불알, 지나간 죽은 자식 불알 만지기지만. 그리고 또 하나, 예. 방금 말씀대로 우리가 이렇게 보면 상과이라는 글자가 이게 많잖아요. 이렇게. 예. 이 상마는 뭐냐면 들판을 상징합니다. 예. 아프리카 초원 세렝게티 초원에서 자라는 아. 사자. 오, 사자. 사자. 그러니까 이 윤석열은 사자상이다 말이야. 예. 세렝게티 초원을 거니는 사자다 말이야. 예. 근본적으로 좀 착해요, 사실은. 아, 사자가 착해? 사람들은 뭐 검찰총장이 되버리고 세다니 아니 이 사람 여린 사람이야. 여린 사람이야. 예. 그러니까 보면 좀 소탈하잖아요. 사람이 예, 좀 보면 투박하잖아요. 투박해. 순수해 네? 보여요. 그러니까 네. 이 상관은 그런 게 있거든요. 네. 그런데 방금 말씀대로 이 상관이 야성을 계속 끌고 가야 되는데 네. 마 7월 말에 국민의힘 등하는 말에 아까 뭐 가두리 어장 가두리 어장이고 아니면 저 서울대 공원의 농장에 이 세렝게티 있는 사자를 사자 우리에 갇혀버렸어. 우리에 갇혀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야 여당 애들이 속이 좋고 또 같은 당내에서도 홍준표나 유승민이 계속 공격하지 심지어 당대표라는 이준석까지도. 그러니까. 들어와, 들어와 이래도만은. 네. 우리가 이번에 들통났지만 이준석이가 저런 해괴망측한 짓. 저 이준석이가 과연 정권 교체할 의지가 있는지 의아할 정도로 해프잖아요. 네. 네. 그래서 내가 봤을 때 이제 윤석열이 패착이었죠. 그래서 이 상과이라는 글자는 들판 속에서 자라야만이 존재감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격적이에요. 이 상과이라는 글자는. 네. 기질이. 그 윤석열이 하나 알아듣기 지금 그래 8월 달에 지금 국민의힘 들어가고 뭐 그 캠프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예. 그런 사람들은 그냥 정치 공학에만 능한 사람이지 실질적으로 인기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예. 어제같이 오늘 목요일입니다. 어제같이 세게 우리가 삼국지를 보면 혼자서 일당백으로 싸우는 사람이 예. 누구예요? 장비라든지 장비. 장판교 싸움에서 다 조집부자. 네. 아니 뭐 관훈장이 나고 조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그 조자룡이가 조자룡이 헌칼 유서의 헌칼 그 유선 유비 아들 유선 딱 했고 그 많은 무리를 그렇죠. 드라마틱하게 뛰어나듯이 어제 그 장면을 윤석열 후보가 보여줬잖아요. 그렇죠. 그게 윤석열의 했죠. 모습이라고. 그런데 급하게 네. 내가 겁나라. 에? 내가 이렇게 너가 겁나지? 겁나지 사실은. 겁나지. 겁나서 네. 그렇게 공격하는 나머지 거야. 정치인들은 아십니까? 네. 이 아마 정치공학에 물이 들었어요. 홍준표, 유승민. 타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네. 네? 그래서 윤석열이가 이 상관 기질을 어제 오랜만에 발휘하더라고. 네. 세게 나가더라고. 네. 그래야 돼야 돼요. 야성을 드러낸 거예요. 네? 그렇게 꼭 가야 돼요. 저 9월달 운세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 그래서 윤석열이 그러면 상관이 이런 글자가 있는데 네. 요 밑에 운을 잠시 한번 봅시다. 운으로 갑시다. 대운으로 가면요. 자, 대운이 이제 2017년부터 여기 이 상관이라는 글자는 기존의 틀과 원칙을 파격적으로 깬다는 뜻이거든요. 네. 그래서 관이라는 것은 기존 체제를 깨는 획기적이고 파격적이라는 뜻이에요. 네.
그래서 기존의 관을 깬다 이거 상관이다. 그래서 네. 보통 상관이 있는 사람이 검찰, 경찰, 남을 때려잡는 방송, 언론 이런 쪽이 많아요. 네. 그런데다가 이제 2017년부터 또 이 상관이란, 자, 그 상관이란 글자는 꼭 기존에 있는 기득권자를 나타내는 정관이 있거든. 이걸 갖다가 이런 운이 오면 그걸 상관, 경관이라 해갖고 로켓같이 쏴주기 뿝니다. 그런 운이 올 이번 달에 나타났어요. 9월 달에. 네. 아. 그래서 이번 달은 간지상으로 올해는 신축년 정유월이라거든. 예. 이 정화라는 글자는 정유라는 예. 글자는 뭐냐 무슨 의미가 있느냐면 정이라는 글자는 이 경금사주의 정은 정관이랍니다. 아. 이 윤석열 사주는 겨울에 무쇠 같은 원색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때리면 때릴수록 쇠가 단단해지는 특성이 있어요. 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윤석열은 상대방이 마타도우니 공작증이 많이 하면 많을수록 더 부각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잘 알잖아요. 조국이 때려잡고 추미애 뭐 지금 박범계 이쪽을 공격하면 그럴수록 더 부각됐잖아요. 예. 우리가 그 유튜브에서 2019년 그렇죠. 제가 처음 나왔을 때가 윤석열이 알 때가 11월 달이었잖아요. 그런데 예. 그때는 존재감 2년 사이에 존재감 나기 맞으면서 큰 인물이거든. 그래서 이번에도 이번에 더 커지겠네. 더 커지죠. 네. 그런데다가 이번 달에 정유월이면 정관이란 글자가 들어오면 열받았던 게 폭발해가 자기 본능 상관이 나타나갖고 쉽게 한번 하자 해갖고 상관 경관이 돼가지고 다다다다다 자기 본능을 드러내놨기 때문에 어제 나는 참 좋았던 게 야 네. 누구 국회의원 좀 불러라. 내가 무섭나? 어, 너 한번 해봐라. 네. 불러라. 그 저희들이 좀 비겁하거든 더불어민주당 애들이 네. 떼거지로 말이야 뭐. 언론 인터넷 신문에 하나 떴던 걸 쟤들이 이 공작적 패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 패턴이 네? 있어요. 어떤 누가 하나 딱 띄우면 시민단체나 이런 데서 쭉 띄우고 메이저 신문들이 막 돌리면서 고발하고 그다음에 이제 정치 반대 정치들이 막 대들고 벌떼처럼 대들고 이걸 학대해갖고 오래 끌고 가는 거야. 예. 지금도 똑같은 패턴이야. 예. 모 제보자를 통해 가지고 쭉인데 이번에 지금 더 복잡화됐었어. 예. 뭐 사람이 여러 명도 나도 모른다 이러니까 더 오리무중으로 가쁜 거야. 예. 이거 빨리 끊어야 되거든. 예. 그래가지고 개도난마가하고 윤석열하고 예. 그 실탄에 끌어붙거든요. 자, 그래 9월달 어떻게 잘 돼가는 거 어떻게? 그래서 이 9월달은 상관경관운이래 가지고 예. 윤석열이가 참았던 에너지를 폭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윤 청장한테 이야기한 거는 야성을 회복해라. 지금 있잖아요. 제가 봐도 국민의힘에 옆에 지금 뭐 캠프에 많은 사람이 있잖아요. 예. 뭐 실익이 있었던 사람 있습니까? 사고나 치고 그랬지. 예? 그러니까. 예. 그래서 윤석열은 자기 캐릭터를 살려야 됩니다. 작년 10월 달에 어땠어요? 국회 나가갖고 막 나가고 인기 엄청 이번에 또 오랜만에 했잖아요. 어우 지금 신문에 보니까 작년에 10월 달에 똑같은 현상이니까 다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물론 반대들은 버르장머리가 없느니 국민은 그건 할 말이 없으니까 걔들이 그러는 거야. 예?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이제 이 상관 경관이 오면 예. 지금 9월 7일부터 한 달간은 예. 9월 7일부터 집중적으로 네. 공격 들어오는 걸 방어하면서 이제 쉽게 뭐 카운터 펀치를 날리는 그런 기간이 온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윤 총장은 이 상관이라는 것은 본능을 드러내기 때문에 자기 행보를 막 하는 거야. 네. 그래서 윤 총장은 가두면 안 돼. 그 캠프에 있는 사람들도 자꾸 정치공학적으로 하면 안 돼요. 네. 민중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국민 속으로 들어가 가지고 과감하게 사람 냄새 나는 걸 더 보여줘야 됩니다. 국민소로. 반드시. 예. 예? 국민소로 예. 들어가야 돼요. 소탈하게, 소탈함을 더 보여줘야 되고, 젊은 사람도 가고, 더 보여줘. 여기에다가 이제 좀 이준석이가 좀 도와주고, 20, 30대. 어쨌든가 그 안고 가야 되거든. 애잖아. 예. 안고 가고, 그 다음에 최재형 씨가 이제 떨어지면 최재형 씨가 옆에 가바링 하고, 막 김종인 씨도 바깥에서 도와주겠다. 이래갖고, 이게 시너지. 일단 큰 인물이 되려면 끌고 가야 돼요. 근데 제가 이번에 보니까 이제 홍준표나 보면 참 안타깝더라고. 홍준표 씨는 네. 큰 인물이 못 돼. 네. 보통 같으면요. 이런 사건이면 원팀이 돼갖고 물론 정적이지만 자기하고 라이벌이지만은 이럴 때는 윤 총장을 손을 들어주면서 누구 인마 그런 식으로 공작 정치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그냥 윤 총장만 또 무릎이잖아요. 이게 홍준표 대표한테는 안 좋은 전략이에요. 아, 저 정도밖에 안 되나. 아니 근데 역선택 투라 지금 막 완전히 저 지지율이 홍준표가 막 뜨는데 지금. 아, 홍준표는 지금 운명적으로 7월 달부터 좀 뜨게 돼 있어. 다음에 홍준표 합시다 하면 다룬새가 좋았을 뿐이야. 다룬새가. 예. 아, 이제 다음 달부터는 또 사그러드는구나. 내가 요 근래에 따른 건데 나도 제보자한테 결정적 제보를 받은 내가 기존에 알던 그 홍준표 사주 불행한 게 있잖아. 칼럼도 쓰고 책이랑 그게 아니랍니다. 시가.
생일 자체가. 생일 자체가. 그래서 내가 다시 분석을 해보니까 그길 가능성이 높아. 그래서 그럼 새로운 사주로. 다음 주에 새로운 사주로 예. 홍준표에 대해서. 예. 그 사주를 봐도 그렇고 옛날 사주를 봐도 일단 달운세가 좋았어 홍준표가. 아 9월 달운세가. 8월 달운세가. 8월 달운세가. 9월 달도 어느 정도 드러난 거는 선방하지만은 예. 내면적으로는 약간 인심을 잃어가는 경향이 좀 있어. 9월에요. 예. 인심을 잃는구나. 약간. 그래도 10월까지는 버틸 거예요. 홍준표는. 그러나 뭐 홍준표 의원은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11월부터는 서서히 겨울생이거든 홍준표도 겨울에 물이더라고. 그러면 11월 7일부터 물바다로 가거든 내년 초까지. 알겠죠? 그래서 국민들도 착각하면 안 돼. 예. 홍준표 지금 올라간 역선택도 있고 물론 2, 3세 받는 것도 있어요. 왜? 윤석열이가 불안하다고 느낀 사람이 있거든. 사람은요. 대세를 끌고 가지 않으면 사람은 이 사람의 마음은 갈 때 같아요. 국민들은. 근데 이번에 윤석열이가 카운터펀치를 한 방 날리거든. 이걸 집중적으로 물고 늘어져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윤석열이는 우리 역사는 있잖아. 항상 정치판은 또 공작 정치가 항상 많았어요. 우리 조선시대 그 숙종 때도 그 김석주라는 인물이 있거든요. 노론에. 그 유명한 그 대동법을 시행한 김육의 손자인데 그 양반이 공작 정치의 원조예요. 그래갖고 많은 사람을 죽였었어요. 근데 본인도 말로가 안 좋았어. 자기 자식도 죽고 마누라도 유배가고 뭐 지도 죽어서 능지 살아서는 그래도 살아서 죽고 나서 나중에 뽀로 나가고 죽었지만 다 몰살 당하고 그랬어요. 김석주라고 있어요. 공작 정치 원조 숙종 때 똑같은 거야. 얘들 패턴이 똑같아. 요근래는 김대엽 사건이지만은 좌빨들의 특성이 그럴 거거든요. 띄워놓고 보죠. 그래놓고 제보자 뒤에 숨어서 음해를 하는 건데 결정적으로. 선거 끝나고 돌통 나누더라고 항상. 그 써먹기 좋은 거야.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이제 깨어 있기 때문에 이런 놀아지 말고 윤 총장도 이제 적극적으로 가는 운세다. 나왔잖아요. 가는 운세다. 9월달에 그 운세가 좋은 거예요? 그렇죠. 치고 나고 치열하죠. 아 9월달에 운세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숨었다가 같이 계속 파운트 펀치를 날리면서 세를 결집하는 우리 봤어요. 그 유라는 글자는 닭이라는 글자는 윤 총장이 그 생일이 용날이거든. 예? 예. 생일이 용이야. 그런데 예. 그 정유월이라는 건 닭의 달이거든. 이 100년 지나서 유월이라는 글자는 생일하고 합을 딱 하면서 동지들을 교합하는 운세가 다시 온 거예요. 예. 위로는 치열하게 싸우고 내면에는 새를 교합하는 운세가 왔습니다. 예. 이때 윤 총장은 너무 그 주변에 그 뭐 나름대로 측근들이 많이 캠프에 많이 있지만은 자기 야성을 회복하기를 바라요. 제가. 제가 책사라면. 예. 어제같이 본능을 밀어붙이 사람 냄새 나게 만들고 그래서 국민 속으로 막 파고들어가야 돼요. 오늘도 아까 보니까 뭐 강원도 가고 막 난리 났대. 춘천 원주 막 사람들 몰리 구름대까지 몰리게 하는 그런 식으로 가면서 여당하고 같은 당내하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아, 그 경선 통과하는구나. 지금 네. 딱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는데 홍준표는 가라앉고 10월 달부터 겨울에 윤석열이 경선 통과를 그냥 해서. 그, 우리가 알지만은 일반 사람들이 보면 뭐 홍준표하고 윤석열이가 뭐 토론하면 뭐 윤석열이가 이제 경험이 없다 보니까 정치 경험이 없다 보니까 그, 우리 알다시피 윤석열이는 원고 없이 할 수 있는 머리가 비상한 사람입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정치 경력이 없어서 그렇지. 다음 주 이야기하겠습니다. 홍준표 후보는요. 깨돌이에요, 깨돌이. 깨돌이. 근데 깨돌이는 손오공같이 손오공 손바닥한테 늘어납니다. 쉽게 지가 넘어갈 수 있는 사주예요. 이번에 내가 새로 그 모 제보자한테 알은 사주를 진짜 사주를 알았어요. 시중에 있는 사주가 우리가 했던 사주하고 다른 나도 놀랬어 처음에. 내 책에도 갖다가 옛날식의 사주를 했는데 이틀 앞당겨졌더라고. 진짜 사주가. 아 알겠습니다. 내가 제보자는 누구라고 말을 못하겠고. 네. 아 그러면 안 되지. 자 네. 다음 주 또 기대하시고. 그래갖고 네. 지금은 정리하시면, 예. 상관경가에 대해 한번 해보자. 하는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네. 국회 부를까요 안 부를까요 법사위에서 못 부르지 아마 못 부를 겁니다. 저희들은 정치공학밖에 모르는 애들이니까 박살 나는데 그러니까 정치공학밖에 모르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윤석열이는 국회 가기만을 바라는데 더불어민주당 애들이 오늘 윤호중이가 그러대 네. 야 국회를 우습게 하는 내 부를 게 걱정하지 말아야지만은 저희들은 속으로는 속으로는 겁내죠. 겁내고 있어요. 네. 절대로 못 부릅니다. 왜 파급 효과 장난이 아니거든. 엄청나거든. 핵폭탄급이거든. 아, 알겠습니다. 그래서 윤석열은 묵어두면 안 된다. 네. 캠프에서도 자꾸 정치공학적으로 하지 마라. 네. 쓸데없이. 예. 키워펀치로. 오케이. 예. 이번 9월달 윤 총장의 희망을 보면서 국민들도 네. 야성을 회복하는데 박수 치주고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예, 할 것 같아요. 자, 다음 주가 또 기대되네요. 홍준표에 대해서 야 뭔가 센 걸 가지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유동학 원장이었습니다. 예. 네. 야성을 해보거나. 야성 해보세요. 그럼 네. 여러 번 얘기했어요 오늘. 네. 아, 네, 마치겠습니다. 네.